이거는 좀 이렇게 살펴보면 예. 좀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결국 이제 난리면이 그 서울지법 민사 12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네. MBC 보고 정정 보도를 해라. 네. 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보면,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이러다 보면은 종종 이제 언론중재위라든가 이런 거 이제 누구나 한번 정도는 네. 그걸로 인해가지고 제소되거나 그뭐 그런 게 되기는 하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국민이 네.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박은혜인가요? 그 김은혜인가, 김은혜가 갑자기 대변인이었죠. 예. 바이든이 한참 아니, 지났다가 한참 한참 지났다. 지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뭘 공색한 변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 해서 결국은 이제 낸게 난리면이다. 그래가지고 조롱을 많이 들었던 건인데, 이제 외교부에서 졌어요. 뭐에 졌냐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것을 정정보도를 했는데, 조정 불성립이라 그랬고 MBC 편을 들어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네네. 그랬더니 이거 외교부가 이것에 불복해가지고 네. 결국은 네. 민사까지 이제 재판을 건 건인데 이번에 판결이 난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뭐에 있다. 어떤 권력자, 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에 대한 비판, 감시. 이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추상같이 이야기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 갖다가 또 숨기지 않고 예. 하는 것들이 언론의 역할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사실로서 보여지는 것을 보도한 거냐,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뻔히 아는 것 갖다가 보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죠.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감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외교부에서 제시했던 감정이 뭐냐면 이것이 난리면으로 들립니까? 네. 바이든으로 들립니까? 네. 어떤 쪽에 더잘 들립니까? 네. 라고 감정을 올린 평가를 해야 되고 재판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다뭐 가능성들이 좀 있다. 예. 내지는 난리면으로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바이든으로 들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 들릴 확률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난리면으로 드는 것이 정상이지 바이든으로 들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낼수 있는 판결을 지금 그렇습니다. 내버린 거야. 내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바이든 이해에 다른 말로 들릴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습니까? 0.0001%라도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를 끈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아니, 무슨 개풀 뜯어먹기를 하고 계십니까? 서로 비교 대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이든으로 더 들리는지 난리면으로 더 들리는지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날리는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라고 해야지 바이든 이외에 다른 말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0.0001%라도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감정을 맡겼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했던 쪽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비속어를 갖다가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비속어를 갖다가 썼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새끼라고 하는 새끼라는 걸 썼잖아요. 단어는 이건 명확하게 단어다라고 이야기한 거면 그거 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장한 사람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그것들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원래 말한 사람 고소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말한 사람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이 돼야죠. 말한 사람이 왜 갑자기 빠지고 딴 데서 이거 고소할 수 있다? 무슨 개풀 뜯어먹기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뭐 돼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고우성인하고 고보라인하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고소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고발인이라고 하든지. 고발인이죠, 사실은. 아니면 고소인에게 물어보든지, 이거 갖다가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든지, 고소인이 직접 하라고 했어야죠. 그것도 안 해. 왜? 지면 고소인이 나쁜 놈이 되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소인이 누구야? 윤짜장이잖아. 그렇죠. 지 입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근데 윤짜장이 제일 처음에 지가 그 말을 갖다가 하고 나서, TV에서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일주일 동안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지금도 입을 다 다물고 있어. 지금까지도 입 다물고 있어요. 예, 예. 계속 이제 사이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무솔리니가 집에 있을 때 뭐다? 그 홍위병이라고 했던.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흑 사츠다. 예. 요 검정색. 와이셔츠를 그렇죠, 그렇죠. 입고 다니는 폭력배들. 폭력배들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히틀러 하면은 친이대. 네. 예, 예, 예. 마찬가지로. 중국 가면 홍위병. 홍위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엄청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했다. 자.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결을 갖다가 내리는 재판부 판사님은 도대체. 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 바이든지 날리면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을 갖다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바이든이든 날리면인지를 갖다가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으로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 날리면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없어요. 아니, 어찌됐든 지네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정정 보도록 하는가. 그 이야기는 거고. 언제쯤 나온 이야기냐면요. 2023년도에, 7월 달에, JTBC에서 지금 담당해 있던 그 판사, 성지호 부장판사죠. 예, 예. 성판사가 자기도 이것이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 검증을 하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바이든이라는 말로 안 들릴 가능성이 0.00%로도 그건 알겠고요. 네. 그러면 이거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입증을 외교부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외교부가 입증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이익입니까? MBC의 이익 아닙니까? 그럼 정정 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성지호 판사가 네. 지금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을 갖다가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정치적이지 않고 본래 자기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성향이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 성지호 민사합의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 네. 부장판사죠. 네. 네. 그 전에 어떤 판결을 갖다가 내렸는지 우리가 도가니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도가니 재판 알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면 이나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폭행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 뭐 이런 거 성폭행 다 있었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고 방청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셨다. 같이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방청객으로 오시는데. 청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각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수화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우리 재판부가 그걸 왜 해야 돼? 보통은 받아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제로다. 라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단초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럼 정반대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죠. 한동훈이 이야기했죠. 마약 네. 다 파야 된다며. 그리고 마약을 갖다가 재범 삼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엔 아마 사형시켜야 된다고 네,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마약 사범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남양 유혹과 관련된 황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마약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해가지고 그럼 보통 이제 중형을 때려야죠. 항소심에 갔어. 항소심. 그런데 항소심에서 감형시켜준 엄청 위대한 판결을 하셨어. 아, 그때 이 판사인가요? 네.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하고 사회적 강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가 벌써 느낌이 나요. 권력에 대한 그게 있네.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강자들은 참 법을 갖다가 이렇게 잘 지킬 것 같고 그다음에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으니까 감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뭐 그게 있네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장자연 사건이라고. 장자연 사건 아시죠? 예, 아시죠. 예. 연예인 또 예, 연예 지방 예, 지망생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성착취를 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또 언론인 중에서 TV 조선이라고 하던 네 알아요. 뭐 조선일보 예. 뭐 계열사 거기 사장 이름이 나왔던 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죠. 예. 보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일보에서 뭐 했다? 서울의향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받아주신 판사님.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요. 조선일보에 있어서 며느리에 대한 그런 어떤 폭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방망이 내리지는 거의 판결을 갖다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다 관계없이 그 강자들이 나 조금 피곤해요 하면 그거 갖다가 보살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 포털이 실제적으로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이제 방송사라든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네이버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해주신 분. 딱 성향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다음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 가면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그 다음에 또 판단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냐 이것 가지고 한 번 뭐 기뻐했다가 실패했다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60% 이상은 국민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완전 부정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향에 따라서 어느 곳에다가 더 힘을 갖다가 조금 다음 재판도 눈여겨봐야겠네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